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두통을 멈추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실 때막 정신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깨질 것 같고 뒷목을 막 당기고 어깨는 고만마리 곰두마리 곰새마리 너무 무거울 때 전나무숲 속에 누워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한 방울의 향기 퍼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퍼 에센셜 오일은 퍼 니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퍼 에센셜 오일은 전나무 잎에서 장가지와 함께 잘라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퍼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그럼 전나무 숲을 우리는 치유의 숲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피부에 아토피가 있거나 또는 말기암이 있거나 원인 모르는 붙이병들이 있을 때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서 치료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전나무 숲을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하루는 너무너무 아쉽기 때문에 일주일, 한 달, 어떤 분은 1년을 살고 나오시더라고요. 한 1년 살고 나오시면 몸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많이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나무 숲을 치유의 숲이라고 합니다. 이 치유의 나무, 힐링의 나무,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나무, 이 나무에 추출된 에센셜 오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나무 잎 에센셜 오일을 우리 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죠. 퍼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은요, 엄마의 무릎베개와 같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나는 향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가 바로 퍼 에센셜 오일이에요. 제가 강의를 가면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에센셜 오일 시향을 하다 보면 퍼 에센셜 오일은 대부분 좋아해요. 열에 아홉 명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에 한 명은 왜안 좋아하냐고요? 다른 좋아하는 향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퍼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못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퍼 에센셜 오일을 다 좋아해요. 호불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향기예요. 라벤더나 외래종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잘못 맡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퍼 에센셜 오일은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여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퍼 에센셜 오일의 학명은 아비오스 홀로파일라예요. 소나무과에 속하죠. 특히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지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은 베타피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모노테르펜의 카렌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세트산 보롤닐이라고 하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고, 이 외에 리모넨, 캄펜, 알파피넨, 펠란드렌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퍼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퍼 에센셜 오일은 특히 자가 면역 질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오는 근육통이나 요통, 신경통 이런 통증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카타르스성 발진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과하신 분들, 한쪽만 오는 편두통, 바늘을 콕콕콕콕콕 찌르는 통증이나 여기가 이마가 무거운 통증, 이런 통증이 있는 두통이나 뒷목이 땡기거나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서 주체하기 어려운 마음 둘 곳이 없는 분들에게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가면 이제 호텔에 묵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퍼 에센셜 오일을 티슈 한 20, 30장을 뽑아갖고 다 묻혀서 침대, 소파, 화장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던져놔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뭐 식사도 하고 볼일 보고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 우리만 아는 냄새. 그 이상한 체취들이 막 남아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는 특급 호텔이어도 그 이상한 냄새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퍼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 향은요, 34가지 잠재의식 향에서 13번째 잠재의식 향이에요. 특히 좀 불안감이 좀 있거나 머리가 막 복잡하신 분들 있죠. 이런 경우 퍼 향기를 통해 극복해 할 수가 있고요. 몰입을 원하세요? 또 힐링을 원하세요? 또 명상을 하고 싶으신가요? 생각을, 머릿속을 비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나요? 아이디어가 필요하신가요?
포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이 한 방울로 얼마든지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포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불안정한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통이나 호흡곤란, 천식이 있는 분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 편안해지고 머리가 확 비워지는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향수를 뿌렸을 때 힐링이 되는 천연 원액 향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퍼 에센셜 오일, 불가리안 라벤더, 제라늄 버번, 일랑일랑입니다. 네 가지 다 에센셜 오일인 거 아시죠? 자, 브랜딩 해볼게요. 반드시 갈색 공병에 자 전나무 퍼 에센셜 오일 7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70방울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안 라벤더입니다. 5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5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제라늄 버번 50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5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일랑일랑입니다. 꽃향기가 아주 좋죠. 30방울 브랜딩 합니다. 3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일랑일랑은 많이 넣게 되면은 다른 향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좀 낮춰서 조향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향수를 만드는 원액 향료를 브랜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조향한다라고 합니다. 자, 50번 충분히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두고 가장 좋은 건 이 원액 향료가 향기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100일 정도 숙성시켜 둔 상태에서 100일 후에 쓰시면 더 좋고요. 바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일 뒤에는 향기가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 없는 판타지한 향기가 나올 수가 있고 정말 힐링이 되는 향수가 됩니다. 자, 50번 잘 돌린 다음에 이런 우드 디퓨저에 차나 또 침상 같은 곳에 우드 디퓨저에 자 이런 우드 디퓨저에 한 방울 또 한 방울만요 나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되겠죠. 침상이나 차나 아이들 방이나 농상을 하는 곳이나 여러 곳에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상담하실 때도 아주 좋습니다.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힐링이 되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원액 향료를 가지고 향수도 만들어 볼게요. 향수병이에요. 향수병은 이쁜 거 많으니까요. 다양한 향수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예쁜 것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조금 심플한 향수병을 좋아하죠. 뭐든 괜찮습니다. 향수 베이스를 90% 정도만 채웠습니다. 그리고 요 원액 향료 조향한 걸 가지고 얘가 한 10ml 정도 되거든요. 10ml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니까 8방울 혼합하겠습니다. 바로 만든 건데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뒤에 쓰시면 더 좋고요. 한 달 뒤, 2개월 뒤, 3개월 뒤, 100일 딱 지나면 정말 좋습니다. 향기가. 자, 잘 섞어줄게요. 50번 정도 잘 흔들어서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향기 너무 좋습니다. 네, 예쁜이가 향기가 이렇게 자, 힐링을 할 수 있는 원액 향료, 힐링 원액 향료, 힐링 향수, 힐링 디퓨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많으시죠? 이 영상 댓글에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소통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거나 협회의 오프라인 강의나 무료 특강이나 협회 행사 같은 것을 궁금해하시면 네이버에 향말려 검색하시면 나와요. 향기로 말하는 여자 줄임말 향말려 카페로 오셔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요. 다양한 오프라인 강의나 무료 특강
습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확인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